국방홍보원의 장수 프로그램 위문열차가 지난 1일 온택트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에 관객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열띤 공연이 펼쳐진 뜨거운 현장이었는데요. 김다현 중사의 보도입니다. 1961년부터 현재까지 국군 장병들을 찾아 공연을 선사하는 음악방송 국방TV 위문열차가 온택트로 진행됐습니다. 최전방 해상 경계선을 타서는 해군 제2함대사를 위해 우리 온택트 위문열차가 왔습니다. 이번에의 주인공은 서해 절대사수의 막중한 책임감으로 국가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고 있는 해군 2함대사령부 장병들입니다. 2함대사령부는 서해 북방 경계선에서 전라북도 경계선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해역을 철통하고 있습니다. 2함대 장병들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완벽한 작전 임무 수행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필승함대 2함대! 필승함대 2함대! 싸우면 박살낸다! 싸우면 박살낸다! 해군 2함대 사령부의 주요 임무 소개와 함대 구호를 외치며 시작된 2961의 위문열차. 코로나19로 인해 장병들을 직접 찾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줌으로 현장을 연결해 공연을 함께했습니다. 장병들은 각자의 생활관에서 화상 어플과 유튜브를 통해 위문열차를 시청하며 실시간 댓글 참여를 했습니다. 프로미스나인의 첫 무대를 시작으로 시청하는 장병들과 생활관 이야기를 나누고 열심히 준비한 2함대 장병들의 노력이 드러나는 장기자랑 영상을 함께 보며 소통했습니다. 이어 군에서 온 편지에선 아버지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와 현장 연결을 통해 해군 2함대 소속 간부의 아내가 남편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최근 역주행송으로 화제가 된 위문열차 다수 출연자 브레이브걸스가 무대를 선보이자 시청하는 장병들의 반응이 뜨거워졌습니다. 해군 2함대 장병 여러분, 필승!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입니다. 직접 얼굴을 뵙고 내 무대를 같이 함께 즐기지 못해서 그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네, 그래도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오늘 무대 네, 재밌게 하고 가겠습니다. 장병 여러분 힘내세요. 브레이브걸스는 장병들에게 현장에서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을 전했으며 댓글로 장병들과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관객석에 관객이 없는 온택트 공연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공연을 펼치고 장병들과 소통한 출연진들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낸 해군 2함대 장병들. 가평 음악역에서 진행된 이번 공연엔 브레이브걸스와 노라조 등 유명한 인기 가수들이 함께했는데요. 이날 공연은 4월 17일에 국방TV에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김다연입니다.